네, 320만 원에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키, 내부에는 베이지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다 누릴 수 있는 차량은 이겁니다. 네, 구독자 안녕하십니까? 허창현대리입니다. 사실 초반 영상 10초만 보셨으면 이 차량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하부에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11년식 USM5 신형 모델이고요. SE 플러스 13만 8천 킬로가량 달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가성비가 정말 극강이죠. 극강. 스마트키, 엔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중형 세단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보이실 거예요. 내부에는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 블랙박스까지 달려 있네요. 이러면 소개할 건 끝났어요. 320만 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이라고 소개해드릴게요. 외판부터 보시죠. 네, 외판부 헤드라이트 깔끔하고요. 이제 HID 헤드라이트가 아닌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HID 헤드라이트도 중요하지만 요 렌즈도 중요하거든요. 요게 집광 렌즈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런 주황색 불빛이 나는 그런 전구들이 들어가도 이 집광 렌즈를 사용하면 훨씬 가시성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 타이어 80% 이상 남아있고 휠 컨디션 아쉬운 스크래치 있네요. 타이어 앞 타이어 좋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트 깔끔하고요. 도어 캐치 버튼 들어가 있고 외판부 상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네,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뒷타이어는 나갔을 때 중고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움직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시면 자, 이렇게 중형 세단입니다. 넓은 수납 공간 가지고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709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요즘에 침수차 걱정 굉장히 많으신데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밥 못 먹고 삽니다. 침수차는 절대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외판부는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요 정도면은 중고차 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요 옵션을 생각했을 때 외판 상태 나이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2열에 탑승해 있는데요. 이거 일단은 내부에 요렇게 베이지색인가요? 베이지 색깔 시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밝은 느낌을 주고 있고, 보시면 아래쪽도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요때 삼성 차량이 가죽을 진짜 질 좋은 걸 썼어요. 요 연식대의 차량들이 가죽 상태 정말 좋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가죽 색깔이다 보니까 적절한 사용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있으니까 위에도 요렇게 파노라마 선루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가죽의 상태, 착좌감은 정말 극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1열로 한번 넘어 볼게요. 네, 제가 지금 1열 탑승해 있고요. 자, 스마트키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자, 시동 일발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걸렸고요. 왼쪽에 요거 보이시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같은 경우에는 13만 8천, 17km가량 달린 차량. 여기 보시면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 컨디션, 요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까진 부분도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트렁크 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당연히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위쪽에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루프 들어가 있으니까 소리 없고요. 촬영해야 되니까 열어 놓을게요. 아래쪽에 하이패스 룸 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하고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내비게이션, 아래쪽에 삼성 차량 시그니처죠. 향기 카트리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볼륨도 한번 들어볼까요? 볼륨 상태도 좋아요. 볼륨도 잘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 차량 단점은 이런 게 조금 까진다는 거, 자주 사용하는 버튼 살짝 까져 있고,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 내외부 연동되면서 바람 바로 세게 나오네요. 네, 냉매가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함 들어가 있고, 자, 보시면 DIS가 들어가 있어요. DIS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로 내비게이션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2구 컵홀더에 요렇게 수납함까지 2열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죠. 네, 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320만원에 스마트키,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여기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후방 카메라 감지기에 내비게이션, 이걸 모두 누릴 수 있는 중형 세단은
이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 있네요. 앞에 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할 거고, 이렇게 가성비가 좋게 문제없이 나온 차량들은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빨리 연락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갈게요. 네, 엔진 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제가 하는 말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320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요 정도 옵션의 무사고 차량, 이거 사가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릴게요. 우측 대표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연락만 빠르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허창현드렸습니다. 필승!